중국의 산샤댐에 대한 붕괴 공포는 2020년에 본격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중국 남부에서 폭우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2006년 완공된 산샤댐의 수위가 홍수 통제 수위를 넘어서 최고 수위까지 접근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샤댐 붕괴 시에는 창장 하루에 인접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핵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전개되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이로 인하여 인접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7월 제2의 산샤댐이라 불리우는 바이어탄댐 수력발전소가 가동되었습니다. 바이어탄댐은 발전 용량이 미국 후버댐의 15배에 달합니다. 바이어탄댐은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의 서쪽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4대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온도, 해양산성도 등이 작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안토니우 쿠테오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실패한 인류에 관한 암담한 내용이라며,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하며 기후재앙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 관련 기후변화로 인하여 온실가스, 해수면, 해수온도, 산성도의 기록이 경신되면서 더욱 강한 폭우와 태풍이 올 여름에도 중국과 일본에 몰아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해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산샤댐 붕괴 조짐과 작년에 완공된 진사강의 바이어탄댐의 균열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정작 중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에 대하여는 구글 어스 사진에서 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언비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2년 전부터 중국의 과거에 비하여 더 많은 폭우와 더욱 강력한 태풍들이 강타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토양 액상화 현상입니다. 땅이 지진으로 액체가 되는 현상을 액화현상 또는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란 용어는 1953년 일본 학자 모가미에 의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연약한 지하수의 수위가 높은 모래 지반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 남부지방과 쓰촨성에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폭우 피해 관련 심각한 우려가 되는 가운데, 지금 5월 28일 토요일에도 계속하여 중국 남부지방과 쓰촨성에 폭우 피해 속보가 뜨고 있으며, 쓰촨성의 이상기후는 5월 1일 중국 쓰촨성의 폭설로 인하여 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을 한 일이 있어도, 또한 지난달 4월 26일에도 중국 쓰촨성에서 많은 눈이 내려서 폭설로 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갇힌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지진을 살펴보면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최근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은 과거 중국의 대지진의 지진 패턴과 같이 신장, 칭하이, 쓰촨, 민난으로 이어지는 대각선형 형태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신장에서 규모 4.6, 칭하이 하이시안에서 규모 4.8과 3.2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쓰촨성에서도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연속 강진들은 결국 토양 액상화 현상을 통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산샤댐과 바이어탄댐 같은 초대형댐들이 붕괴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